근데 아까보다 훨씬 깔끔하다. 오. 아니, 방학선 끝났네. 이거는 무조건 해보면 좋겠다. 이번에 오늘 또 주제가 방향성에 대해 배울 텐데 저희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대표를 했었고 네? 1부터를 6년간 뛰었던 이효린 프로입니다. 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FJ 정혜원 임찬희 플로입니다. 아, 방향성이라는 이 주제가 어디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좋을까요? 방향성에 대해서 레슨 해달라라고 네. 하면 저는 이 임팩트 구간 쪽을 조금 더 손을 더 쓰는거든요. 임팩트의 구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라. 프로님은 좀 어떤? 원래 공의 방향은 패스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패스를 위주로 임팩트의 구간에서의 움직임과 패스, 킬 이런 거에 좀 집중을 맞추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프로님들이랑 방향성에 대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향성이니까 몸 푸실 때도 방향성 좀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부담 드리는 겁니다. 이거 썸네일이다, 이거. 어, 근데 공 정확히 갔네요. 그러니까요. 국가대표였으니까요. 그쵸? 아, 만족하십니까? 네. 네. 자, 그럼 몇 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만 더 칠게요. 오케이. 오. 오늘은 이제 방향성으로 주제를 잡았는데 아무래도 방향성이 범위가 넓다 보니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될 메커니즘적인 거와 드론 구질, 네. 페이드 구질 이게 어떻게 보면 방향성과의 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두 개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프 치시는 분들이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좀 어디다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스크린에 보면은 네. 패스라는 게 나와요. 여기가 이제 클럽 패스인데 3.4도가 인에서 아웃으로 나간다는 얘기고요. 마이너스가 되면 아웃에서 인으로 이 도수만큼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선 4도 미만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어떤 게 클럽 패스예요? 클럽 패스는 요만큼을 재는 건데 아크를 그린다고 했을 때 이 정도가 일자로 가면 패스가 일자예요. 0이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인아웃, 패스가 인아웃이라는 얘기는 헤드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안에서 바깥으로. 이러면은 마이너스. 지금 저는 3.4도가 인아웃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3.4가 나오면 이렇게 아웃인으로 3.4도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아마추어 분 치시면 막 6도, 7도 이렇게까지 나오세요. 그거는 최대한 3도 안쪽으로 3도 돌아오게. 안쪽으로 잡는 게 중요하다. 그럼 패스를, 이 좋은 패스를 만들기 위한 뭔가 그런 게 있을까요? 풀 스윙에서 저희가 힘을 다 쓰는데 고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우선 하프 스윙에서 저는 고치는 걸 많이 중시하는데 하프 스윙 갔으면 여기서 멈추잖아요. 네. 손바닥이 앞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준 느낌이에요.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많이 공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건 저희 몸으로 구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손으로 만드세요. 밀어서 페이드, 드로우 치려고 그러면 손으로 돌려서 드로우. 그게 아니고 여기서 하프 스윙에서 멈춰서 그냥 통으로 가는 거예요. 팔로우까지. 이거는 수건을 끼고 연습하시면 훨씬 좋아요. 연습 방법 한번 알려주세요. 이렇게 따로 껴도 되긴 하는데 수건이 있으시면 수건을 끼고 이렇게 등에 수건을 껴서 수건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네. 이렇게 넣었다가 통! 이렇게 쳐줄 거예요. 그럼 지금 몸이 통이 하나가 됐잖아요. 이게 몸통 스윙 그런 건가요? 그렇죠. 방향성을 높이기 위해서 헤드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성 있는 몸통 스윙을 연습한다. 맞아요. 그리고 네. 하나 더 있다고 하면은 이제 어드 했을 때 이렇게 손목이 들려있으면 백스윙 시작할 때부터 손목이 많이 놀아요. 이게 들려있으면 안으로도 많이 가고 바깥으로도 많이 갈 수 있기 네. 때문에 살짝 눌러놓고 이 눌러놓은 손목각이 유지되면서 올라간다는 느낌. 그러면 헤드가 도는 게 적기 때문에 방향성이 훨씬 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아까 더 말씀드렸던 약간의 페이드와 약간의 드로우를 만들기 위한 아마추어들이 할 수 있는 여기 왼쪽에 오비예요. 절대 나가면 안 돼요. 공을 살짝 왼발에 둬요. 가운데였으면 살짝 왼발에 두고 왼발이 살짝 뒤로 빼요. 그리고 상체도 같이 이 발 방향이랑 같이 살짝 열어줘요. 네, 근데 이 헤드가 몸이랑 같이 닫히면 안 되고 헤드는 타겟 방향으로 그대로 열린 느낌으로 줄 거예요. 그리고 백스윙은 바깥으로 들고 그냥 그대로 몸 바로 열어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건? 이건 페이드죠. 밀릴 거예요, 공이. 공이 이렇게 그냥 오른쪽으로 밀릴 거예요. 살짝 바로. 열고 치면은 아무래도 페이드 구질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드로우. 네. 드로우는 반대죠. 볼은 그대로 가운데 두고 오른발을 뒤로 뺄 거예요. 그래서 얘는 피니쉬를 다 안 잡을 건데 몸을 막아둔 상태로 그냥 채만 이렇게 던져줄 거예요. 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프로님도 한번 네. 프로님 아까 임팩트 구간이 방향성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임팩트 구간이 중요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찬이는 네. 클럽 패스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얘네 둘이 짝꿍이에요. 패스 앵글이 지금 1.2잖아요. 네, 그러면 네. 1.2도 열린 거거든요. 마이너스 1.2다 만약에 그럼 1.2도 닫힌 거예요. 이거는 패스고 이건 이제 맞는 이 앵글. 그쵸. 페이스가 닫혔는지 열렸는지. 닫혀서 맞는지 열려서 맞는지. 아마추어 분들 보시면 그립이 타겟을 보기에 자꾸 끌고 내려오시거든요. 왼손등이 백스윙 올라가서 천천히 돌면서 로테이션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네네네. 여기서부터 천천히 돌면서 타겟 보게. 여기서 이렇게 왼손등이 타겟을 보게 하면 헤드가 닫혀 있을 거예요. 스윙을 할 때 순간적으로 내가 밀렸으니까 닫아야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예민하고 어려워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왼쪽 손등을 최대한 타겟을 보게 이렇게 해야 공이 조금 눌려 맞으면서 페이스가 제대로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페이스의 열림의 닫힘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왼손 손등을 조금 신경 써라. 핸드폰이 있으시면 핸드폰을 왼쪽 손등이랑 핸드폰이 같은 방향을 보게 잡아주시고 네. 백스윙 쭉 가요. 탑까지 갔으면 왼손등이랑 전환근 평평하게 네. 여기서 임팩트 천천히 내려와요. 왼손등이 저쪽 보게 거기서 팔로우 가요. 뒷벽 보게 임팩트가 여기서 이렇게 뒤로 빠져버리면 상체가 앞으로 나가요. 지금 뒤로 빠지시는 거죠. 백스윙 가서 임팩트 맞고 타겟 쪽으로 가는데 왼손등은 뒤에 보게. 결국에 이 포인트는 공의 이 페이스의 앵글을 임팩트 타이밍에서 이 손등으로 맞춰주고 로테이션은 어디까지 어떻게 둬야 될지 모르니까 딱 요 정도까지를 이제 맞히는 이거를 훈련을 하는 거네요. 제각기 방법 장갑끼고요? 벌써 까먹었는데? 아니야 머릿속에 뭐가 많아가지고 이거 같이 해요? 앵글과 패스를 그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왜 같이 하려고 이러고 해요? 싸운다 싸운다 아니야 근데 같은 거예요. 아 같은 같이 거예요? 같이 해야 돼 세트 네.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맞춰야 될지 알 것 같아요. 이제. 이 손등이랑 이 몸통 스윙 두 개를 신경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커. 왜냐면 이렇게 그냥 스윙은 너무 많아. 신경 쓸 때가 다 요거랑 이 몸통이랑 같이 스윙하겠다. 이거 두 개만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맞아. 손이 이렇게 뒤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명치 앞에 이렇게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왼쪽 손등이 아까 이 뒤를 보는 거. 그치. 와, 열나 많다. 손등으로 내가 맞는 타이밍에 딱 열렸다 이게 느껴지네. 좋아요. 근데 아까보다 훨씬 깔끔하다. 오. 딱 왔다가 방. 이게 거의 풀스윙이에요. 좋네. 방송 끝났네. 이거는 무조건 해보면 좋겠다. 별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치는 사람들의 이게 차이가 진짜 크거든요. 명치에서 움직이는 거랑 손등 보는 거랑 같이 가서 바깥에 보는 거. 계속 그걸 신경 쓰니까 내가 방향성을 열렸다 뭐 좀 다쳤다 이런 게 느껴지는 거 같아.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 레벨에는 좀 어렵긴 하지만 드로우랑 페이드. 보통 페이드랑 이거를 드로우를 조절하는 게 발의 위치가 제일 큰가요? 발도 발인데 몸이 왼쪽을 보고 있고 내 헤드 페이스는 타겟을 보고 있고 어디서 따져서 조금 더 스트롱 잡으시면 돼요. 이러면 공이 좀 더 돌아요. 그리고 그냥 똑같이 스윙하고 왼쪽이 위험하다 그럼 약간 위크 그립으로 잡으세요. 그러면 그냥 약간 밀리고 스트롱 잡으시면 그냥 약간 감기고 간단한 뭔가 약간 팁이라고 하면 그립을 바꾸면서 굳이 좀 조정을 할 수 있다. 열어놓고 뭐 이렇게 바로 보고 여기서 똑같은 스윙을 하기가 아마추어 분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스트롱 그립을 잡으면 그냥 감겨요. 그리고 위크 그립을 잡으면 밀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조금 더 편하지 편안한. 않을까. 오. 네. 호두 한번 그러면은 이것만 딱 한번 해볼게요. 페이스는 타켓에 정렬을 하고 살짝 몸을 이렇게 열어주고 발도 살짝 열어주고 이렇게 열어주면은 페이드? 네. 아. 그리고 몸의 방향으로 스윙을 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페이드. 아 이게 와우. 되는구나. 드로우는 약간 닫아주고 몸도 살짝 닫아주고 네. 오른발 완전 뒤로 빼고 그리고 피니쉬 안 할 거예요. 요거만 신경 써서 이렇게 다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립이 중요한 거네요. 맞아. 이게 완전 그냥 기본. 만약에 조금 발 이런 게 좀 어렵다, 맞히는 게 좀 한다, 그립만 살짝. 네. 그때 조정을 해주시는 거. 조절을 해주면. 스트롱 아니면 위크.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치는 거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데? 근데 진짜 좋아지셨는데? 와, 좋다. 진짜 알던 빡.
아, 진짜, 진짜 좋다. 좋아. 아이 형 그냥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와우. 이 마지막에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아, 이 느낌이구나. 이런 거를 감을 좀 받았거든요. 프로님들이 보시기에는 왜 이게 좀 적용이 잘 된 것 같으세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적용이 될까? 어떻게 해야 쉽게 좀 더 알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요? 아, 프로님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거랑 똑같은데 핸드폰 이런 것처럼 눈에 그냥 딱 봐도 알 수 있는 것들 그런 걸로 설명해 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시니까 그런 거를 저희도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지금 명치랑 손등만 지금 계속 들어와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당장 아니면 뭐 빠른 시일 내에 레슨장 가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